어서오세요 친구들. 맞게 찾아오셨습니다.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여기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앞에 보이는 이 가샤폰들인데요. 캡슐토이입니다. 이 캡슐토이를 옆에 뽑기통에 넣어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타깝게도 제가 이 캡슐통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캡슐통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. 보통 시중에 파는 이런 캡슐들 이 정도 크기의 캡슐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보면은 이쪽이 나오는 구멍인데 들어가지가 않죠.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. 네, 안 됩니다. 네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코엑스의 행사장에 가서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캡슐이 있길래 제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에반게리온 4종, 그 다음에 네, 정체를 알 수 없는 로봇 2종, 그 다음에 책상 걸상 시리즈 2종, 이렇게 총 8종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일단 책걸상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 나왔을지. 자, 책상이 있고요. 이렇게 색깔별로 의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의자를 수납하는 수납함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펼치면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?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? 3,000원입니다. 와, 얘네 진짜 너무하네. 너무한다 니네들. 너무. 네, 말도 안 나오네요. 자, 빨리 다음 거 까봐. 자, 그럼 다음 캡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캡슐은 네, 과연 책상이 나왔을지. 두 번째는 초록 색깔 의자. 하하. 자, 그러면 다음 캡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종류입니다. 네, 두 번째 종류 캡슐. 이 캡슐은 네,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캡슐이 네, 행사장에 있길래 제가 얼른 뽑아가지고 왔는데요.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입니다. 설명서를 보면요, 로봇 이렇게 있고요, 미소녀가 있고요. 이거 뭐죠? 저는 로봇물이라서 네, 로봇 제품이라서 뽑았는데요. 대다 미소녀네요. 짜잔. 네, 이거 뭐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이 로봇이 애니에서는 이제 비행기로도 변신이 가능한가 봅니다. 네,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비행기 머리가 있죠. 비행기 머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. 뭐 다른 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습니다. 네, 그냥 로봇인데요.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그죠? 네,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두 번째 캡슐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파츠가 전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.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로봇 퀄리티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거 사람, 네, 피규어 캐릭터는, 네,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. 꽃을 들고 있는 소녀! 근데, 얘 왜 바지가 없죠? 이상하네? 설명서에는 분명히 치마가, 헐, 아, 여기 치마가 있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진짜 대박. 와, 퀄리티가,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. 퀄리티가 진짜 와밖에 안 나오네요. 아, 로봇과 미소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. 드디어 에반게리온,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에반게리온은 이제 오픈을 해볼 텐데요. 에반게리온은 어떤 제품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캡슐 큐브
회사는 보면 캡슐큐라는 곳에서 만든 것 같네요.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4종이네요. 네, 미소녀 3명하고 그 다음에 로봇 하나가 들었네요. 자, 와 근데 되게 비쌉니다. 400엔. 이렇게 파츠가 총 4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. 특이하게 네, 얼굴에 가면을 씌워놨네요. 이거 뭐지? 왜 가면을 왜 씌워놨죠? 네. 엑스랑 네, 뭔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네, 제 생각에는 아마 엑스가 이 로봇을 네,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비슷하죠? 아닌가요? 네,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? 자, 다음 캡슐은 어떤 게 나왔을지. 중복이 나왔는데 얘는 같이 술 한잔 했나요?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네요. 제가 이렇게 네, 고정을 시켜놨는데도 네, 비틀비틀. 자, 다음 캡슐 중복이 아니길 제발. 오 대박, 다른 게 들었는데요. 네, 시리즈가 다른 거였나 보네요. 와, 다섯 종에서 하나가 나온 겁니다. 제품 퀄리티가 와 진짜 멋있는데요. 이거 와 진짜 제품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멋있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캡슐인데요. 마지막 캡슐은 어떤 게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쉽게도 중복이 나왔습니다. 아, 네. 이 제품 네. 중복이네요. 중복. 아,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총 8종을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. 에반게리온 중복까지 포함해서 총 4개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로봇 하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소녀 한 명과 의자 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총 8종. 네, 터닝맥카드 X와 네, 에반게리온을 한번 닮은 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에반게리온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로봇을 오픈한 저는 대문박 장난감이었습니다.